가장 인기 있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는 영어이다. 이 말은 테슬라의 핵심 개발자였던 안드레 카파시가 남긴 말이야. 프롬프트는 쉽게 이야기하면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문장을 뜻하지. 앞으로 코딩을 직접 안 하고 프롬프트만 써서 개발할 수도 있어서 프롬프트를 잘 짜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이에 따라 영어가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될 것이라는 말이지. 실제로 프롬프트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. 프로그래밍, 작문, 마케팅, 헬스케어,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지. 프롬프트를 잘 짜서 유명해진 스타 프롬프트 엔지니어들도 생기고 있고 프롬프트를 거래하는 마켓 스토어들도 잘 운영되고 있어. 상금을 걸고 진행되는 프롬프트 해커톤까지 생기고 있지. 프롬프트만 잘 짜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야. 아직 프롬프트 시장은 초기 단계라 공부를 시작하기 좋은 시기인 것 같아. 더 자세한 정보들이 알고 싶으면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줘. Nomad Coders.